어제 폐막한 세계 요트 대회에서 이변이 속출했습니다. 강력한 우승 후보를 물리치고 승리의 여신은 매튜 리차드의 손을 들어줬는데요. 이 밖에 해양 페스티벌도 16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으면서 축제의 막을 내렸습니다. 최창순 기자입니다. 2013 코리아 매치컵 세계 요트 대회 우승자의 트로피가 높이 들어올려졌습니다. 올해의 우승자는 프랑스의 매튜 리차드. 그 어느 해보다 선수들의 경쟁이 치열했던 이번 대회에서 매튜 리차드는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이안 윌리엄스를 꺾고 결승전에 올라 테일러 캠필드를 간발의 차로 물리치고 결국 우승컵을 손에 쥐었습니다. Very tough to have a good result here. I couldn't expect such a good result. So the victory is the best thing that I could expect. And yeah, I'm delighted. I'm very, very happy to win here. 지난해 우승자였던 비오난세는 8강 진출에 실패해 해트트릭의 꿈이 좌절됐고 세계 랭킹 1위의 이안 윌리엄스는 4위에 머무는 등 이변이 속출했습니다. 이 밖에 전국항에서 함께 진행된 해양 페스티벌에서는 평소 접하기 힘든 크루즈 요트와 파워보트, 딩기 요트 등 21종의 해양 레저 체험 프로그램이 관람객의 인기를 끌었습니다. 이를 통해 5일간 16만여 명의 관람객의 발길을 이끌면서 서해안의 대표적인 해양 레저 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. 요트 대회와 해양 체험 페스티벌이 함께 겸해서 이 전국항에서 열림으로써 가족 단위의 체험 행사 중심으로 더 뿌리를 내리게 되어서 기쁩니다. 도는 앞으로 요트 대회와 해양 축제를 비롯해 학생들의 체험 교실을 확대하는 등 요보트 인구의 저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. 경기지TV 최창순입니다.